0.942 meter. Metal. Wood beam. 안에 목재가 있는 게 탐지가 됐고요. 전기가 통하는 곳에 갖다 대셨을 때 높은 감도로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수평이 경사가 얼마만큼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경사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수평계만 되는 게 아니라 레이저 레벨 기능도 있습니다. 레이저 라인. 아직 기능이 두 개나 더 있는데. 기능이 또 있다고요? 네, 더 좋은 기능이 한 가지 또 남아있습니다. 아, 그럼 빨리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기능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일전에 T차 브랜드의 다재다능한 만능 멀티 탐지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금속 목재 탐지가 되면서 거리 측정기로도 사용이 가능하였고요. 수평계로도 사용이 가능한 멀티 탐지기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그 제품이 2년 만에 조금 더 특별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특별하게 T-CHOP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JK 인터내셔널 대표 정두영입니다. 이전에 TDM40이라고 이 정말 다재다능한 멀티 탐지기를 제가 소개도 한번 시켜드렸고 그때도 제품이 너무 괜찮게 나왔었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대표님? 그 제품은 출시된 지가 거의 만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판매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요청해줘서 한 2년 6개월에 걸쳐서 네.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출시하게 됐는데 거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 총 9가지를 추가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추가로 넣고 싶다면 넣어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빨리 같이 한번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열어보셔서 네. 예,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네. 모델은 TDM Max라는 모델로 나왔고요. 구성품은 본체, 열화상 카메라, 한글 사용 설명서, 전용 파우치, USB 케이블입니다. 야, 이게 지금 제품 자체가 정말 이쁘고 미래 지향적으로 잘 나왔는데요. 이게 기능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총 9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인치 풀 터치 스크린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게 지금 터치로 나왔나요? 예. 야, 이거 대박이다. 지난번에 TDM40 쓰셨던 분들 중에서 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터치가 되네요. 예. 지금은 2024년도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할 때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은 고무 덮개를 열면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곳에서든 C타입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는 방식은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T-CHOP 로고가 뜰 겁니다. Distance measure.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총 9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제품이 터치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측정 모드입니다. Distance measure. 거리 측정 모드에는 단위 측정, 연속 측정, 가산 측정, 감산 측정, 면적 측정, 부피 측정, 피타고라스 총 8가지의 기능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단위 측정 모드입니다. 거리의 측정의 기준점을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준점을 간단한 터치만으로 세 부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 중간, 아래. 일단 제가 바로 거리 측정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 지점을 기계 가장 위쪽 부분부터 출발시켰을 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0.942m. 지금 벽 쪽에 저렇게 빨간색 점이 나가게 되는데 저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0.890m. 야, 일단은 지금 터치로 모든 게 다 조작이 가능한 부분과 거리 측정을 지금 눌렀을 때 읽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단위는 메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대표님? 네, 피트나 인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면 네.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거리 측정기로 사용을 했을 때 최대 몇 메다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최대 길이는 40m입니다. 네. 그리고 오차 범위는 5mm입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러니까 40m 거리 측정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모드를 일단 썼고요. 요즘 거리 측정기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40m 기준에 조금 괜찮은가 한 4, 5만 원 정도 선? 그러면 우선 4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속 탐지기 모드를 써볼 건데요. 뒤로 백할 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금속 탐지 모드를 사용할 땐 뒤에 돌리시면 센서 부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깨끗이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cm 정도 가량의 뒤에 금속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10cm 가량 9cm 안쪽에 금속이 탐지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9cm 정도의 금속이 탐지됐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금속은 벽면에서 벽면 사이에 10cm가량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이 넘어가신다면 측정은 불가합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7cm, 6cm, 5cm, 4cm, 3cm, 2cm 라이트 스틸이 여기 부분에 있다는 거고요. 구리는 8cm, 스틸 종류는 10cm 안까지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이어 튜브를 검색을 할 건데요. 우선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AC 표시가 떴고요. 천천히 디텍터를 지나갔을 때 이 안에 와이어 선이 있습니다. 최대 스캔 깊이는 4cm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속 탐지 모드였고요. 바로 이어서 목재 탐지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목재 탐지 모드를 누르시고 측정이라는 표기가 사각으로 바뀌었을 때 천천히 목재에 다가갑니다. 안에 목재가 있는 게 탐지가 됐고요. 최대 정확한 측정은 2cm 그리고 최대 4.5c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벽 안에 금속이나 구리 이런 것들을 측정하실 때는 금속 탐지기를 눌러서 측정을 하면 되었고요. 목재를 탐지할 경우에는 목재 탐지 버튼을 눌러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벽 속에 있는 금속이나 목재를 탐지할 때 이 기계가 측정해 줄 수 있는 벽 안쪽의 최대 깊이가 아까 전에 철근이 10cm 그리고 구리가 8cm 그리고 피복이 감싸져 있는 전기선은 4cm 목재는 정확한 범위는 2cm 최대 범위는 4.5cm 요 깊이도 지난번 TDM40을 사용하시던 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 깊이가 요렇게 사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검정기 기능입니다. 검정 기능 실행을 시키고 우측의 하단에 있는 검정 펜을 뽑으신 후 전기가 통하는 곳에 갖다 대셨을 때 높은 감도로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볼테이지는 12V에서 1000V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깜빡깜빡 거리지만 이렇게 전원을 뺐을 땐 잔여 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잡히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검정기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측면에 이 빨간색 플라스틱 레버를 위쪽으로 올려주셔서 이 검정기 펜을 자 올리는 순간에 제가 모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검정기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가져다 대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민감도를 높은 감도, 중간 감도, 낮은 감도. 볼트테이지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감도 쪽으로 낮추는 게 훨씬 더 확인하기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볼테이지가 낮다 그러면 민감도를 올려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평 측정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 경사계입니다. 경사계. 자 바닥에 이렇게 놓고요. 자 지금 여기에 수평이 경사가 얼마만큼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경사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속 탐지기가 얼마죠? 대략 뭐 한 또 5, 6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놓으십시오. 비접촉식 검정기는 얼마죠? 대략 한 2만 원 정도 하죠? 그것도 생각해 놓으시고요. 네. 전자식 경사계는 얼마죠? 이것도 보통 디지털로 나는 게 한 5, 6만 원 정도는 하죠. 그럼 여태까지는 총 합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7, 18만 원 정도? 이 제품은 디지털 수평계만 되는 게 아니라 레이저 레벨 기능도 있습니다. 레이저 라인. 최대 가실 광선 거리는 5m라서 정확도는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여기 나사선이 있어서 삼각대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저 레벨기로 사용을 하는 범위가 최대 5m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보다는 실내나 가정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평계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바닥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직 수평 라인만 나오기 때문에 좀 저렴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저 수직 수평만 나오는 게 얼마 정도 하죠? 그래도 한 4만원, 5만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또 생각해 놓으십시오. 네. 자, 다음은 수분 측정입니다.
수분 측정의 활용도는 페인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측정입니다. 수분 측정 커서를 누르시고요. 수분 검지침을 후면 하단에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검지침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뒤집어서 꽂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에 고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재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건축자재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우선 목재를 먼저 수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재 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20.3%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락 버튼을 눌러서 들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페인트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페인트가 아직 안 마른 상태에서는 23%를 표기하고 있고요. 야, 지금 수분 측정이 물론 목재가 어느 정도 말랐는지 수분이 있는지 확인할 때도 좋을 것 같은데 페인트 도장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임의로 물을 조금 뿌린 상태에서 측정을 하니까 2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줬는데 여기 물이 뿌린 자리 말고 옆에 한참 전에 페인트가 굳어있는 말라있는 자리에다가 똑같이 건축자재로 바꾸고 측정을 한번 해보면 표기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수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말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좀 뿌리고요. 임의로 이렇게 수분이 있는 쪽에다가 목재 모드를 대고 찍으면 자, 이렇게 지금 19.2%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주지만 뒤쪽에 마른 부분에 가져다 대면은 자, 똑같이 이렇게 수분이 없다라고 표시를 안 띄워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져가면은 다시 19%. 앞쪽에 물이 조금 많은 곳에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24%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수분 탐지기는 얼마 정도 하죠? 수분 탐지기 좋은 거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까지 또 세이브를 한번 해놔주세요. 지금 한 32만원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기능이 두 개나 더 있는데. 기능이 또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기능이 한 가지 또 남아있습니다. 아, 그럼 빨리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기능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아까 전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하나의 창이 더 생깁니다. 열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세 개의 커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열 세팅에 먼저 들어갑니다. 열 세팅에 들어가면 섭씨와 하씨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사율, 조색판, 색깔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인, 사인이라는 거는 그 사각 커서의 최고의 온도와 최저의 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가 생깁니다. 이 공간에서 세 가지의 모든 거를 설치하시고 마지막 옵션은 멀리 있는 거를 측정할 때와 가까이 있는 거를 측정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화상 카메라를 시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열화상 카메라 저렴한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센서만 표기가 되는데요. 우리 열화상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있어서 실사와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웃어주세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촬영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저장된 사진은 사진 라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저장된 사진은 들어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로 전송하여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측정 범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10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얼음물의 경우 이렇게 지금 완전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온풍기 쪽으로 비추게 되면은 이렇게 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실제 사진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주변 온도가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차가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사각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 포커스 지점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사각형과 왼쪽에 녹색 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가장 높은 쪽은 빨간색 사각형이 가리키고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 녹색 사각형이 현재 화면에서 가장 차가운 쪽을 가리켜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네.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얼마 정도 할까요? 그래도 플리어거 같은 거 괜찮은 거 쓰려면 한 6-70만원 정도는 줘야 되죠.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 90만원 정도. 그럼 이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0-40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많이 낮추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에 나왔습니까, 대표님? 20만 원 초반대입니다. 야,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요. 이 현장이나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완벽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보통 하나의 센서로 색깔로만 온도를 구분하게 해주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요. 이렇게 듀얼 센서로 실제 사진을 보면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은 금액대가 생각보다 다들 고가로 가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2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기, 그리고 수평계, 경사계, 그리고 레이저 레벨기, 금속 탐지기, 목재 탐지기, 수분 측정기, 검정기,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까지.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휴대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물론 조금 더 두껍지만 굉장히 휴대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이만큼 많은 기능들을 하나의 기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너무 완벽했었는데 센서가 생각보다 이게 비싸다고 하셨죠? 예, 이게 독일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네. 거의 제품 가격과 비례하다고 보시면 돼요. 꼭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서 분실하시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만능 탐지기의 경우 이렇게 파우치에 들어가서 허리에 차고 다닐 수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요. 이 지금 열화상 카메라 센서가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제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구매하실 때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서 네. 프로모션 형식으로 같이 동봉해서 제품을 내놨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파우치를 만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것도 비싸다고 하셔도 따로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또 난해하니까요. 뭐 항상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음에는 꼭 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일부러 이렇게 또 서울에서 대구까지 네. 내려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티차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이전부터. 네. 근데 정말 감사했는 게 항상 뭐 저희가 연말에 경매를 해서 기부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년. 그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항상 제가 또 유심하게 공구브라더스는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 티차 브랜드 전 제품 라이브 쇼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 저희 시청자들 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때 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꼭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빠른 시간 안에 네.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스케줄 네. 잡아서 다시 한 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네. 공구 브라더스 방송 안에서 다섯 분한테 듀얼 맥스 기계를 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지금 기계가 열화상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센서 포함해서 지금 20만 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근데 다섯 분께 지금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는 거의 또 100만 원을 네. 또 지원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 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기 네,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한 4, 5년 전부터 해서 이 티차 브랜드를 알게 됐고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티차 브랜드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이 대표님이 앞으로 어떤 다짐이나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이 소비자들이나 작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이 퀄리티 제품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길까지 저희가 항상 연구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상품들이 있으면 가지고도 오고요.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구브라더스 채널이 있는 동안은 저희 상품을 계속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JK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제품은 지금 현재 9년째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는데 모든 제품에 대한 서비스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판 제품은 평생 동안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 신념으로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JK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 사후 처리가 잘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티차비라는 브랜드 제품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을 때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9년 전에 제품을 사실 쓰시는 분들도 지금도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널리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쯤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거리 측정기, 수평계, 레이저 레벨기, 그리고 금속 탐지기, 그리고 목재 탐지기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티처 화이팅! 감사합니다.